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개발의 그런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미생물, 식물, 동물, 인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생명체들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간에 익히 배웠겠지만 네, 하나의 이렇게 세포를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 그런 유전물질이 존재할 텐데 그 유전물질을 통해서 우리 생명체들이 생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또 후손에게 우리 유전 정보를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전 정보는 어떤 물질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네, 이 그림 속에 답이 있는데 이 요즘 핫한 그룹인 BTS의 DNA라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의 분자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다면 사실은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미생물 어디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DNA가 왓슨과 크릭이 이제 처음으로 구조를 밝힌 이래로 DNA의 신비를 밝히고자 지난 10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렇게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약물들과 방법들을 개발해서 도구들을 개발해서 이런 유전 정보를 제어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중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렇게 DNA를 직접 타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DNA를 직접 타겟해서 DNA의 정보를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도 치료하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DNA의 신비를 밝히려면 우리가 DNA는 아데닌과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A, G, C, T 네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 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의 언어를 공부하듯이 이런 언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쓰고 또는 이렇게 편집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언어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특히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를 바꾸게 되고, 그 바꿔서 나오는 현상들을 규명함으로써 비로소 유전자의 그런 기능과 원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난 시기에 많은 발견과 발명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먼저 제한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자연계의 박테리아, 미생물 속에는 이런 제한 요소라는 게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제한 요소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문자 서열을 특이적으로 인식해서 잘라버리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플라스미드 DNA를 마음대로 조각조각 내고 이어붙이기를 해서 DNA 수준에서는 이런 DNA 에디팅이 자유롭게 가능해 작은 DNA에서는 DNA 에디팅이 자유롭게 가능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70년대에 1세대 유전공학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꺼내고 여기에 인간이 가진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서 이어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세균은 인간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균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DNA를 만들어내고 편집함으로써 새로운 미생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이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미생물에서 만들어낸 인슐린을 사람에게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제조업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70년대에 이런 제한 요소가 발견되고 해서 에디팅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이 기술이 인간이나 식물, 동물에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큰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타겟한 시퀀스가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힌드3 같은 엔자임을 인간 세포에 집어넣는다면 인간은 30억 개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30억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효소를 넣으면은 수천 군데, 수만 군데가 잘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만 특이적으로 바꾸는 게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퀀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시퀀스를 타겟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단점을 극복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왔고, 이제 그 결과물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인간이 개발해온 그런 유전자 가위 도구가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1세대, 2세대로 불리우고, 이번에 이제 크리스퍼 기술은 3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대, 2세대 기술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1세대 기술은 징크 핑거, 그래서 아연을 손바닥에 쥔 손가락 모양의 구조를 가진 징크 핑거 단백질이 이렇게 특이적으로 DNA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크 핑거 단백질을 연결하고 그 마지막에 가위 역할을 하는 포건 뉴클레이즈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DNA를 특이적으로 달라붙어서 잘라주는 이런 인공적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2세대 탈레는 2010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 좀 더 정밀하게 하나의 시퀀스를, 하나의 염기서열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술을 가지고는 그런 유전자 에디팅이 가능은 해졌지만 범용적으로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만들기가 어려웠고 또 그만큼 가격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 기술은 2012년도, 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단백질 하나에 이 RNA만 바꿔주면 이 RNA 서열을 따라서 DNA를 찾아가서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조도 단순하고 RNA만 바꿔주면 되는데 RNA는 쉽고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유전자 가위 기술이 대중화되었다. 크리스퍼가 나오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국내의 한 절반 이상에 가까운 생명과학 생명공학 랩은 전부 다 크리스퍼를 쓰려고 현재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RNA는 이렇게 파란색과 초록색 두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노벨상을 받은 두 과학자는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고 연결해서 하나의 단일한 가이드 RNA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으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제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유전자 가위는 말 그대로 가위처럼 원하는 DNA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DNA를 잘라내고 나면은 어떻게 그게 뭐 편집이 되느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지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DNA를 잘라내고 나면 그런 DNA를 이어붙이면서 편집하는 일은 세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DNA가 잘리는 일이 가끔 생기는데요. 세포가 분열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쏘이거나 이러면서 이제 DNA가 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포는 이걸 이제 복구하려는 기작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이런 기작이 있고, 그 결과물로서 이 잘라진 부분에 시퀀스가 염기서열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DNA 세포가 고쳐지게 되면은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게 가능하고요. 또는 주변에 어떤 고치고자 하는 염기서열을 잔뜩 넣어주면 이런 외부의 DNA를 바탕으로 뭐 이렇게 복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유전자가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하면 유전자가 고쳐지거나 아니면 어떤 특이한 뭔가를 바꾸려고 이런 삽입하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비로소 유전자 에디팅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공로가 바로 이 두 과학자에게 있습니다. 엠마뉴엘 샤팡티에 박사는 현재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고요. 제니퍼 다우두나 교수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 UC 버클리의 교수로 있습니다. 이 두 과학자들이 이제 그 2분의 1씩 네, 공동 기여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역사적으로 노벨 과학상에서 여성 과학자만 이렇게 수상한 적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에디팅 기술의 개발의 공로로 올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사실은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왜 기초과학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기초과학에서 위대한 발견이 때로는 정말 뛰어난 도구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적절한 예시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크리스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면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크기를 박테리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듯이 박테리아도 외부의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많은 박테리아는 죽어나가겠지만 이 공격한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잘라가지고 이 반복 서열이 있는 곳에 넣어두면은 이 박테리아는 살아남게 됩니다. 즉 외부에 침입한 바이러스 DNA를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자기의 DNA 속으로 넣어두게 되는데요. 네, 이 지역을 크리스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 살아남게 되고 수시로 발현하고 있다가 과거에 들어왔던 흔적이 있었던 바이러스가 또 들어오면 이걸 기억해내서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런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후천적으로 습득된 그런 면역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초반부의 부분은 이 부분을 활용하면 어떤 메모리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이용하면 비로소 유전자 가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단백질과 가이드 RNA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DNA를 인식해서 자르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보여준 게 바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샤팡투에 박사와 다우두나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크리스퍼 기술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크리스퍼 생물학을 꾸준히 연구해온 많은 과학자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던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노력의 접점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크리스퍼 생물학 분야에서는 맨 처음에 그런 반복 서열은 87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반복 서열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죠. 네, 그러던 게 많은 미생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미생물들의 절반이 넘는 종에서 반복 서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겠다 해서 비로소 이름을 크리스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퍼가 그런 후천적으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크리스퍼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RNA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어떤 시퀀스가 필요한지가 이제 발견이 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은 마찬가지로 제한 요소로부터 기본적인 에디팅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 이제 세포 수선의 기작도 발견되고 1세대 기술, 2세대 기술이 발명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3세대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샤팡티 박사는 프랑스 사람인데 여러 연구소들을 떠돌면서 정규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런 크리스퍼에 관심을 많이 가진 미생물학자였고 당시에 다우두나 교수는 어떻게 보면 RNA 생물학, 구조 생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생화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샤팡트의 박사가 크리스퍼 시스템을 같이 연구해보자고 11년도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샤팡트의 박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연구가 불과 1년 만에 성과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DNA를 타겟해서 자를 수 있는 그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2년도에 사이언스의 논문 하나를 낸 것이고 그 사이언스에 낸 논문 하나를 바탕으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문을 내고 나서 노벨상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는데 그만큼 이 기술이 갖는 파급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개발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해왔는데 특히 2014년도에는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로 인간 세포에서 에디팅을 전 세계 4개 그룹이 동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MIT 장통 교수, 하버드의 조지 처치 교수, 그리고 이제 당시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 그리고 UC 버클리 이제 다우두나 교수 이렇게 4개 과학 연구 그룹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인간 세포를 편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하버드 데이비드 리우 교수를 중심으로 크리스퍼를 기반으로 한 염기 교정 기술 그리고 프라임 에디팅 기술 이렇게 더 정교하고 더 편리한 기술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크리스퍼 기술은 미생물에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생물은 이 지구상에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 만큼 크리스퍼 가위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6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타입 2의 카스9이라고 하는 그런 가위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타입
다섯 번째 O형의 타입 5의 카스 12 형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타입 6, 6형의 카스 13이 밝혀졌는데 이 카스 13은 DNA가 아니라 RNA를 인식해서 자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잘라낼 수 있어서 어떤 진단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유전자 에디팅은 대중화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연구자들이 상상했던 일들을 마음껏 현실화 시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어떤 형질이 바뀐 형질 전환된 마우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유전자 연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동물 모델에서 어떤 유전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정란에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에 크리스퍼 가위를 넣게 되면은 바로 유전자가 망가진 그런 형태의 마우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형질 전환된 마우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작은 동물뿐만 아니라 대동물, 뭐 돼지라든가 아니면 뭐 소라든가 그런 큰 동물들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적용해서 어떤 유통기한이 길어날 수 있게끔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버섯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요즘 기후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기후변화에 큰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식물 품종을 만든다든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그 유전자 근본적인 유전자 치료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람이 태어나면 수십 조의 세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수십 조의 세포를 모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세포를 바꾸기만 해도 선천적으로 있는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건 가능합니다. 익스비보 개념은 체외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가위로 고친 다음에 교정된 세포를 다시 집어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세포라든가 피부세포라든가 등등등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유전자 치료법은 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 치료법이 되는 것이고요. 타겟 기관에 간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눈 이런 부위에 직접 유전자 가위를 찔러 넣어서 그 부분에 있는 세포의 DNA를 고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질환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극복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혈우병 환자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혈우병 환자의 오줌에서 얻어낸 세포로부터 이런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바꾸고 나서 이 세포를 다시 혈액세포로 분화시킨 다음에 사람한테 넣지는 못했고 일단 동물에 넣어서 혈우병의 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내 교정 사례는 이렇게 눈에 직접 찔러 넣어서 노인 만막 질환인 노인성 한반병선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동물에서 이제 실험한 사례고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 아주 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단일 개체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이 가지는 유전자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유전자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보통 우리는 유전자가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아빠로부터 온 것 그리고 엄마로부터 온 것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하는데 한쪽에 유전자 가위를 넣어두게 되면은 이 유전자 가위가 맞은편 유전자를 잘라서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은 유전자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3대 1로 자손에게 가야 되는데 이 기술을 통하면 바로 자손에게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유전자가 우성 도미넌트하게 그러니까 주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 드라이브 유전자 드라이브 개념이 이론적으로 나왔는데 크리스퍼 기술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사회에 크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이 비단 체세포만이 아니라 생식세포인 배아세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더 크게 많은 사회의 이슈가 됐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2015년도에 중국 그룹에 의해서 먼저 최초로 수정란에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수정란을 이렇게 유전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네 번째로, 그리고 이제 서양 세계에서는 미국 그룹 주도로 했는데 서양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실렸는데 당시 미탈리포프 그룹이 당시 IBS 김진수 단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아세포 단계에서 뭔가 어떤 에디팅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 그럼 이게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학계의 그런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회나 법이나 제도 윤리 영역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서 2018년도 11월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진 에디티드 베이비,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바뀐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한 아이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태어났다 이렇게 선언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였는데 자식에게는 에이즈가 걸리지 않게 하고 싶다 그래서 CCR5로 하는 유전자를 일부러 망가뜨려서 에이즈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에이즈의 면역을 갖춘 그런 아이를 낳겠다, 이런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그룹에서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청각장애인 부부가 자기 자손에게는 청각장애가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비슷한 방법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한 유전자 에디팅 아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 계획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공상과학에서만 존재하는 일들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크리스퍼 기술은 기본적으로 DNA나 RNA 서열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 나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퀀스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만 빛을 내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서 손쉽게 현장에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이 되었고, 현재는 미국 FDA도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와서 이제 유전자 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었고 어느 종에 무관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미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뭐 약물 개발이나 질병 치료, 뭐 동물 개량, 그리고 이런 멸종 동물의 복원, 그래서 맘모스 같은 경우도 이미 멸종이 됐는데 맘모스 DNA는 화석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맘모스 DNA와 아프리카 코끼리 DNA를 비교해서 아프리카 코끼리의 DNA를 이렇게 편집함으로써 맘모스를 복원하겠다는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상상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은 현재 계속 진행형이어서 좀 더 정교하고 DNA를 자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염기를 교정해낼 수 있는 그런 염기 교정 유전자 가위라든가, 아니면 DNA를 자르지 않으면서도 뭔가 많은 부분의 DNA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개발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때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미래 시대에는 유전자 에디팅이 자유자재로 돼서 맞춤형 아기가 이제 보편화된 시대를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차를 타고 미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미래로 가보면 미래에서 막 이렇게 손전화를 쓰고 평면 TV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듯 과거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실화 되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타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런 미래를 생각해서 만든 영화가 지금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사실 이제 크리스퍼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DNA를 바꾸는 게 가능해졌고 많은 우려와 논란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과 나귀 기술을 저는 좋은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나귀는 난자와 정자를 몸에서 꺼내서 체외에서 수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것이죠. 7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이때 태어난 아이가 루이지 브라운이라는 아이가 건강히 자라서 자손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게 검증이 되면서 2010년도에 로버트 에즈워즈경이 노벨 생리학상을 단독 수상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85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한 신문 기사에서 보면 시험과 낙이 탄생 유감, 네, 이런 제목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우려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법으로 잘 제어하고 통제해서 지금은 함부로 쓰지 못하지만 분명히 난임으로 그런 어려워하는 부부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5에서 10%는 시험과 낙이로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여러 가지 우려와 동시에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큰 희망찬 포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잘 다뤄서 이 기술처럼 우리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